고성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해상 비행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부 양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민들이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현실이 됐는데 뚜렷한 대안도 나오지 않아 시민들은 직접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잔의 추적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위천면에서도 추적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고성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해상 비행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팍 트인 바다 위를 나는 경비행기. 육지에 있는 활주로가 아닌 물 위에 그대로 착륙합니다. 관광객 체험을 위한 휴륙 양용 경비행기입니다. 외국에서 볼 법한 풍경을 고성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 유인 항공기 업체가 고성 당항포 앞바다에 축구장 24개 규모의 해상비행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고성군으로부터 수상 이착륙장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 항공기 운항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내 첫 해상 활주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소음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주민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합니다. 고성군이 해상비행장 조성을 일부 어민과 주민들에게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던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소음이 생기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비행기면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도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은 아니다. 또 주민들은 해상 비행장이 당항포에서 열리는 각종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상비행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비행기 출력이 중형차 엔진보다 낮아 소음 발생이 적다며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에 유도선박을 사전 배치하여 해상의 안전 유무를 확인토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을 두었습니다. 당만에서 해양 레저 행사 기간 중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충분한 소통 없이 해상 비행장이 추진되는 만큼 반대 여론을 모아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분간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동부 양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민들이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현실이 됐는데요. 뚜렷한 대안도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직접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 문을 닫은 양산 웅상중앙병원. 내부 정리를 위해 장기 문이 잠시 열린 병원은 스산하기만 합니다. 응급실을 갖춘 동부 양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폐업한 지 3개월. 치료를 위해 2, 30분 거리에 서부 양산이나 인근 부산, 울산에 찾아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골절 수술을 여기서 이제 진료 원장님한테 했었는데 그분이 고관절도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병원이 문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나서도 그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 그 하루에 60km씩 다니는 게
현재 문 닫은 병원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 민간 병원이다 보니 양산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약국들의 야간 당직제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유일한 응급의료병원이 부도로 문을 닫는 바람에 인수자가 나타나기까지 1년가량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 때문에 웅성에선 시민 주도의 공공의료원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한 달 반 사이 1만 3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설립 서명에 동참했고 추진본부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데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양산 웅상이 부산 울산과 인접 지역인 만큼 지자체 협력 공공병원 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맡겨놨는데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안 자체가 뭐 시나 뭐 사실 뭐 경남이나 뚜렷한 대안 자체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 병원의 거듭된 폐업으로 또다시 발생한 의료 공백. 이를 해소하겠다며 직접 나선 지역 주민들은 오는 1일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론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거창에서도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오전 9시 30분쯤 거창군 위천면의 한 논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체는 약 5m 높이 풍선 두 개의 비닐주머니가 매달려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위험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군과 함께 수거했습니다. 지난해 불경 지역의 여름 날씨가 기상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더웠고 올여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불경 지역의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이 25.1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연평균 폭염일수는 13.5일, 열대야일수는 10.5일로 평년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과 8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습니다. 6, 7,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였습니다. 올해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로 예상됐습니다. 창원시의 수요응답형 버스인 누비다의 운영이 연장됩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시민 이용 만족도가 높은 누비다 버스 운행을 내년 2월까지 9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선 개편을 통해 누비다 버스 3대 중 한 대를 상복공원을 오가는 노선 버스로 변경하고 출퇴근 시간 정류장을 조정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2차년도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남대 링크 3.0 사업단은 지자체와 산학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공동 협업 체계 수립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의령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군민입니다.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6만 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로 주 1회 휴무가 보장됩니다. 21대 국회가 막판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체외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재표결에서 부결된 체외병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당신들 인간이야! 사람이냐고! 어? 당신 아들이 죽었다 봐! 20살짜리 아들이 죽었다 해봐! 이런 행동 항상 당신들!
선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7개 쟁점 법안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거부권에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이 제의 요구 대상. 국회로 돌아간 이들 법안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29일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처리됐습니다. 임기를 하루 남기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막판 국회를 넘은 법안은 결국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이 유일한 셈. 상임위에 남아 처리되지 못한 법안 16,000건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여야 대립 구도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항 항공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항공사들의 부산발 중장거리 노선의 신규 취항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 대상은 김해공항 미취항 노선 가운데 취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중장거리 정기 여객 노선과 연 4회 이상 운항하는 장거리 부정기 여객 노선입니다. 재정 지원 예산은 총 10억이며 운항편당 정기편 1천만 원, 부정기편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 초량 3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인명의 기부자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초량 3동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는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져 탈수급을 하게 됐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초량 3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라졌던 80대 치매 노인을 요구르트 배달원들의 활약으로 찾았습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돌보고 있던 치매 노인 A씨가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평소 업무 협약을 맺은 HY 매니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매니저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원 확인 후 해당 보호센터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점검기간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은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재정비와 노후 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대표를 국회에서 잇따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지도부를 면담한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법 개정 등을 재차 요청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됐습니다. 밀양시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과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입니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및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밀양시의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관광 브랜드 이름을 힐링해 고성으로 확정했습니다. 힐링해 고성은 해양치유센터인 자란도와 아름다운 남해안 바다에서 도심의 스트레스를 지우고 치유하는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은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홍보물과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